지구를 살리는 착한 습관 친환경 시대 지구스타 시즌5. 자, 여름 장마와 폭염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입추가 지나갔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예. 뭐 물론 더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느낌 탓인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자, 7월과 8월 초의 여름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러게요. 우리 지구의 기후가 좀 작년과는 다르다는 걸 좀 실감은 하셨는지요? 맞습니다. 국지성 호우도 잦고요. 낙뢰로 인한 피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2024년 네. 국민 기후 투표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80%의 사람들이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자, 이는 전 세계적으로 87% 즉 77개국이 함께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목할 만한 의견을 보겠습니다. 극한의 기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투자를 통해서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함께 차근차근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한국 곳곳에서 울산 곳곳에서 자그마한 실천들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일회용품 없는 다회용기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축제장으로 가봤을까요? 내 이놈들 무엄하도다. 감히 나를 이곳으로 소환하다니. 오늘 이곳에 일회용품이 하나라도 있었시에 내 정의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에. 예예. 장군님, 제가 그 마음이옵니다, 장군. 자, 행사장이 여기네요. 아, 도시재생 마을 축제. 오, 규모가 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다회용기 신청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 오! 여기 계시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회용기 신청 사연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거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오픈된 데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었어서. 손잡이 접시하고 요구하고 요구하고 커피 차 있는 도돌이컵을 가지고 올 건데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접시 하체는 이거 꼭 꼴꼴할 거였어요. 그치, 이거 하체하면 좋겠다. 일회용 접시라든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축제 끝나고 치우다 보니까 50리터 봉지 한 15, 16, 몇 봉지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첫 해 때 좀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두 해째에도 이게 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아, 저희 신정삼동 도시재생 마을 축제는요. 네. 지역 공동체들이 화합하여 예.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 마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어허? 또 지역 상인분들도 참가하셔서 예.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같이 노력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아,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다회용기 신청 사인을 주셨는지. 아, 사실 작년 예. 남구 고래 축제 때 예. 저희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봤었어요. 예. 저희 축제도 항상 하고 나면 일회용기가 많이 버려져서 그게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다회용기를 통해서 축제 속에서도 좀 지구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네. 어떻습니까? 딱이에요. 네. 오늘 메뉴랑 너무 네. 잘 맞게. 요거는 콩국, 네. 요거는 수박 하체. 요거로 네. 사이즈가 저희가 딱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예요. 사이다 하고 산에 가
예전에는 그러면 콩국수 같은 거 이런 음료 담을 때 어디다 담으셨어요? 우리 조닝컵을 하니까 네. 눅눅하게 막 쳐주고 엎어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네. 용기를 하니까 네.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항상 애로사항이 네.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다회 용기를 네. 하니까 네. 좋은 것 같네요. 사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일회용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는 일회용기들은 가장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환경 취지에 맞다 생각이 들어서요. 캔도 따로 분리배출을 하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생수병은 회수하려고 합니다. 보통 음료 어디에 담깁니까? 일회용컵에 담아서 많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컵은 다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안 나와서 우선 좋고요. 예. 그리고 쓰레기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예. 저희가 동참하고 있어서 너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리컵에 주니까 예. 예쁘고 예. 맛도 좋고 예. 쓰레기 나오지도 않고 그러게. 다른 것도 다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오, 이것만 봐도 행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예. 알 것 같다. 예. 와. 찾습니다. 일만이가 찾습니다. 일회용품 다 잡습니다. 저 드시고 주세요. 왜냐면 이거 제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고맙네. 버릴 데 없잖아요. 그죠?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일만이의 주머니에 넣어요. 찾았다. 요 일회용 생수병. 이야. 이보세요. 약간만 구석진 데 있잖아요. 약간만 뒤로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계속 들고 다닐 거야. 다 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슬쩍.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용기를 텀블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만이가 오늘 일 많이 안 하려다가 요게 일 조금 하게 되네요. 아. 시청자의 색 구령에 맞춰서 함께 동시에 시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시삽해 주십시오. 네, 내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가 네. 또 일회용 없는 쓰레기 없는 네. 그런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네. 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행사를 열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지역 대표 축제이죠. 올해 네. 보라 축제는 이미 다이용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남구에서도 네. 적극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지구수다 시세 여러분들도 예.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지구수다 화이팅! 아니. 네. 되셨네요. 그런가요? 행사장 속에서 일회용품을 네. 캐내는 일반인 활약 잘 봤습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자, 이전 축제에서 발생한 네. 일회용품 쓰레기와의 악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정말로 큰맘 먹고 지수용달을 신청해 주신 맞습니다. 신정 3도
공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요. 네. 일단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실천을 해본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거기에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포장재를 위해서 별도의 분리 배출함을 만든 이런 디테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니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마을 축제였어요.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봉투를 뭔가 네. 대폭 줄여보자 했거든요. 예예. 그 결과 좀 어떻게 나왔나요? 아 지난 행사에서는 네. 그 50리터 그 쓰레기 봉투가 16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네? 75리터 쓰레기 봉투 달랑 하나! 그것도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마쳤다. 어머. 이런 후기를 보내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효과였습니다. 이게 다회용기의 효과입니다. 정말 예. 정말 대단하고요. 예. 정말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다회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신정 삼동과 더불어서 남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 앞으로도 다회용기가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용단을 하면서 제가 정말 기분 좋은 순간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와 뜻이 같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게도 이 시간에 제가 나가게 됐네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아 6시 30분이에요. 아니 뭘 이렇게 아 이 새벽부터 우리 지수용단을 필요한 분들이 계시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와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When I held you, I had something that I knew I need so bad. Yeah. 아니 뭐야? 아침부터 아니 행사하는 데가 없는데? 안 하는데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유, 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 지수용달 이쪽으로 오면 만난다고 그러는데. 지수용달 씨 계신 분! 지수용달! 예? 시켰어요? 예!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백사장을 치시면 하시는데 네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모래 속에 네. 이제 혹시 플라스틱 장난감이 있는지 저희가 구출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장난감을 쓰고 예예. 그냥 버리고 가시거나 예예. 또 잊어먹고 가셔서 엄청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장난감. 보통은 그거 플라스틱 쓰레기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 아침마다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예. 걔네들을 아. 예. 찾아내고 있어요. 찾아내서 그러면 네. 그거 그냥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고 재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네네 재사용하죠. 환경도 예. 좋고. 예, 예. 오리도 좋고 아이들도 또 놀 때 예. 가져놓으니까 좋아해요. 함께 쓰는 모래놀이함. 네. 어머 세상에 그걸 그러면 여기에서 다 수고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네. 모자랄 때는 네. 다른 데 기부도 좀 받아서 아, 기부도 받고 넣고 있어요. 아 그래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지만 또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이게 매일 오지 네. 않으면 관리가 안 되면 그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 필요 없는 거네 하고 공용마대에 넣는 순간 쓰레기가 어머.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네. 새벽마다 조금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 이거예요? 네. 아마 세상에! 아, 깜찍해 귀엽다. 함께 쓰는 모래놀이함.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흙이나 이런 거 쓸어내고 예. 장난감은 수도가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넣어놓고 있어요. 아 근데 장난감도 보이지만 여기
공유 돗자리 하면 저건 뭐예요? 아, 네. 네. 여름 되고 이러니까 돗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머머머머. 그게 또 날아가면 또 쓰레기가 되고 또 이 돗자리를 또 살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씻어서 말려서 넣어놓으면 돗자리도 활용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는 돗자리까지 한 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누가 하루 종일 저 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침마다 이제 맨발 걸으면서 춥기도 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장난감이 기증도 많이 들어와서 풍족해져가지고 걱정 없이 그냥 막 마음껏 쓰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 그래요. 지금부터 함께 쓰는 모래 놀이함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이야! 야! 야! 아! 두 번째,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 사용하셨으면 제자리에 갖다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걷다가 주워서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또 수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래놀이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우, 시원하다. 이야, 여기는 북카페네요. 와. I should've told you that I love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I should've told you that I love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I should've told you that I love you. 아니, 벽장이 딱 책이 꽂혀 있어서 북카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네. 어떤 곳이에요? 올해 4월에 만들어진 공유 옷장이에요. 공유 옷장? 네. 저희가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요즘 이게 옷이 쓰레기로 너무 많이 벌어져서 특히나 또 이제 도서관에 오는 분들 중에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옷을 재순환하면 좋겠다. 아, 재사용하고 재순환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증도 받고 판매도 하고. 어머. 기증해 주시는 옷을 보면은 너무 깨끗한 옷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요 옷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1,000원에. 어머! 대박! 네. 우리 손자들이 너무 큰 몇 살일까요? 그럼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가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처음에 오면요. 그 펼쳐서 저희가 보고 보풀 있는 거는 보풀 제거도 보풀 하고 제거. 뭐 오염 묻은 거는 제가 뭐 손빨래로 지울 수 있으면 어머. 지우고 뭐 이것도 제가 기장 제가 줄인 거. 어머머머 수선을 하시네. 그렇게도 하고 뭐 깨끗한 상품으로 드리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드리고. When I look at you, yeah, I see forever. Yeah, I made mistakes, baby, I ain't know no better. And when we fell in love, you made me feel special. I want you right here in my arms forever. Oh.
옷이나 장난감 외에도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작은 도서관의 이제 공유 옷장처럼 마을 곳곳에 이런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또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옷장, 모두의 옷장, 공유 옷장, 모두의 옷장, 짠! 모래놀이함 모두의 옷장. 그렇습니다. 아, 자칫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이런 일상 속의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재사용하면서 다양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런 얘기 전해드려봤습니다. 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아이디어. 사실 해수욕장에 가면은, 네. 뭔가 필요할 때 살짝 써놓고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일정 이 놀이 도구 같은 거 놓고 가는 분들 꽤나 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럴 때 버리게 되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지만요. 다시 재사용하게 되면 아주 멋진 모래 장난감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그 입지 않는 옷, 그리고 너무 아이들이 빨리 크니까 버려질 수 있는 옷, 이런 것 재활용 실천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특히나 지역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원순환의 공간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모두의 옷장 다음에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샘솟을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자, 울산 곳곳에서 만나게 될 모두를 위한 공유, 재사용, 이 다회연의 공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부지런히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재사용 문화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동구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자, 근데 아까 일돈 씨가 말했던 것처럼요. 네. 정말 지수 용달하면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기내는 많은 분들을, 정말 다양한 분들을 보시잖아요. 네. 사실 그거 보면서 조금 부럽긴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하지만 뭐, 네. 저도 나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번 회차에 다디님 만나면 아마 반대로 제가 부러우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다디님인지 만나러 볼 텐데요. 한번 시동 걸겠습니다. 부릉부릉. 아,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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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다디. 아, 달려! 아, 담다디, 담다디.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진짜 레전드였는데, 와, 시래기 코다리찜에 요거 삼계탕. 맞아, 이 동포유 덮밥도 진짜 맛있었어. 맞아, 아, 차박하면서도 맛있었는데 담다디를 하다 보니까 입이 뭔가 너무 고급화된 느낌이야.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어떤 맛난 음식을 다회용에 포장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마침 오늘 만나볼 다디님이 이 맛에 일가견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맛집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진님 웃음소리 들으니까 저까지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우리 혜인 다디님, 네. 담다디 이렇게 딱 신청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해요. 어떻게 네. 신청해 주셨는지. 제가 울산에서 이제 울산 맛집 블로거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기도 낳게 되고 하면서 더욱더 환경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저부터 이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맛집 블로그 다니면은 음식도 많이 먹지만 그만큼의 또 포장하는 그 부분도 네, 보게 맞아요.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이런 거 막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뭔가 카페 일도 하신다고요? 네네네. 뭐 자그맣게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자체에서도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뭐 뉴스에도 많이 맞아.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주면서도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 내에서는 반드시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님도 좀 챙겨주고 네. 뭐 그렇죠 네. 하게 되는데,
나만의 네. 또 우리의 철칙을 딱 지켜가지고 직으로 또 지키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는 또 어떤 걸로 인해서 지구를 좀 살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당근. 당근? 먹는 당근? 아니요. 아, 그 당근. 제가 혼자 살 때나 뭐 결혼했을 초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 상품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새 것만 고집했었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아기 용품이 써봤자 진짜 한 3, 4개월? 정말 이 깨끗한 물건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장난감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닦아 쓰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번 주에도 당근하러 애기 장난감도 진짜 사러 갔다고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잘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꺼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뭐. 다른 게 일단 뭐가 있습니까? 애기 이유식 만들 때는 이제 큐브. 이유식 큐브를 사용해서 다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지퍼백이나 이제 위생봉투를 사용해서 이제 넣어놔야 되는 것들을 요새는 나오는 이 실리콘 소재의 이유식 큐브 형태가 있어서 됐다. 우와. 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와. 당근이네. 자, 코너 속의 코너, 다기가 필까 환경 뉴스. 자, 오늘은 우리 다디님이 네. 어떤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는 그만! 네. 소식 먹방 열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많이 먹진 않고 좀 소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디 음식점을 갔을 때도 네? 그냥 딱 적당량만 시키려는 편인데 사실 요즘 TV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사실 그게 약간 대리만족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 먹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다 먹진 않잖아요. 맞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스럽게 그런 컨텐츠 때문에 음식물을 다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낭비인 거죠. 네, 낭비죠. 그래서 제가 보던 이 뉴스에 좀 관심 가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유엔 네. 식량문화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는 약 13억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적당한 양을 네. 먹는 정말 중요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뭐 개모임 이런 걸 가면 친구 한 명은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맛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시키면 남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다 잘 먹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그래가지고 다 먹을 수 있으면 시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자기도 조금 인지가 되었는지 사실 딱 먹은 만큼 먹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저는 환경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네. 저도 약간 반성이 되네요. 아. 그러지 말아야겠다. 먹을 양만 시키자. 네, 먹을 양만. 맞아. 네.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먹을 만큼만 음식점에 가셔서 주문하시고 남기시지 마시고 그게 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꼭 환경을 나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다지의 메인 코너죠. 바로 만난 음식을 다음 용기에 담는 이 용기를 가질 시간인데 네. 야, 우리 혜인 다니님은 평소에 맛집 블로거잖아요. 네. 맛도 잘 알 것 같지만 네. 그보다 더 궁금한 게 과연 누구랑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저희 애기도 이제 방학을 어린이집 방학을 해가지고 좀 부모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오늘부터 이제 SOS로 오시게 돼가지고 맛있는 거를 또 제 입장에서는 대접을 해드려야 되니까 좋아하는 메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 혜인 다디님도 좋아하는 음식에 네. 부모님도 좋아하는 그쵸. 음식이 뭔가 오늘 후보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일단 저희 엄마가 좀 간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한우를 네. 너무 좋다. 네. 밥이랑 또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구찌. 아구찌. 네. 자, 그럼 혜인 다디님의 돌려 루에빠 들려주시죠. 네. 자, 가요. 오,
이럴 때 보양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고기 먹고 튼튼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한우 불고기. 이 담을 다회용기를 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으로. 여기. 아, 냄비. 냄비 하나만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 단창 같은 것도 담아야 되니까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야채도 담아야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저는 이제 한우 불고기라 해서 그냥 하나 냄비 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조리로 하는 곳이어가지고 이 정도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애기가 좋아해가지고 여기에요? 응. 우와. 저희는 명천에 위치한 옛날식 한우 불고기 전문점입니다. 한우 1등급 이상의 고기를 사용하여 고객분들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은 간이 세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가족 외식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이용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고객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면 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고객분들께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조리해 드실 수 있도록 큰 냄비를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고 밑반찬이나 소스를 담을 수 있는 뭐 작은 통들도 가져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도 잘 맞고 제가 원래 좀 짜온 걸 못 먹어요. 근데 네. 오늘은 여기 좀 싱거워서 너무 맛있네. 딸내미도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다회용기 뜨끈뜨끈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 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 우리 지구 환경도 생각하고 하면은 일회용품 진짜 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줄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뭐 상큼발랄하고 이쁘고 뭐 어디 내놔도 이래 손색이 없는 딸이지만 맛있는 거 사줄 때 더 좋습니다. 사랑해. 우와. 단다 다회용기 당신의 한마디.
시작한 여덟 번째 다디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랬네요. 밝은 에너지 좀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아, 친근하게 주인공의 일상이지 않았나라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든지 또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아이를 위한 건강한 음식, 물건의 재사용 어떻습니까? 참 쉽죠. 네. 자, 다디님이 저희 네. 담다기와 함께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앞으로도 찾아가게 될 맛집 체험에서 만약에 음식물이 남는다 이러면 꼭 네. 포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자, 다디님 저희와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네. 자, 혜인 다디님의 건강한 날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네. 지구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요. 어디 있나요? 우리 얘기 정말 들어주실랑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구수도와 함께 하실 분들 저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속에서 다이온기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구수다 SNS 계정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다디님이란 애칭 갖고 싶다 하신 분들 사연과 다이온기만 네. 챙겨주세요. 네. 지구수다에서 맛있는 한 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담다디에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지구수다 SNS 계정을 찾아주세요. 네. 아, 다음 얘기도 기다리시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네요. 아, 자,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당신의 용기 필환경 시대의 지구 수다. 수다.